네, 오늘은 아이언샷 정복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컨택 그리고 탄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거리가 필요하겠죠. 사실 아이언샷만큼은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거리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골프를 잘 치면 잘 칠수록 방향보다도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클럽별 거리 차이 만들기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거리는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무조건 일정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강하게 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치는 게 가장 좋겠죠. 우선 일정한 거리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탄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탄도가 제대로 나와야 거리 차이도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2주차에서 배웠던 탄도 만들기에서는 먼저 뭐가 있었죠? 공위치가 있었습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7번 아이언을 칠 때는 대부분 다 공을 중앙에 놓는 이렇게 스탠스 가운데 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풀스윙은 웨지부터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상황이 정상적인 샷을 하기 어렵다. 트러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웨지 샷을 칠 때 어프로치를 하거나 그럴 때 공을 오른발에 두고 플랜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플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여기가 샌드고 그 다음이 여기가 뭐 A웨지, 피칭, 9번, 8번, 7번 이렇게 보면은 7번 아이언이 중앙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은 정상적인 풀스윙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트러블샷, 뭐 라이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경사지라든지 혹은 짧은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유는 컨택이 1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더 공을 내려가면서 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공이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운으로 공을 내려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컨택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깨끗하게 공을 맞춰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리 탄도 포기하고 공을 맞추는 방법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 상황은 뭐 무난한 상황이야. 내가 페어웨이에서 플레이하고 티샷을 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공위치는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페어웨이 갔는데 공이 디보트에 있어. 혹은 잔디에 쏙 들어가 있어. 앞바람이 불어.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번을 공 하나 왼발에 놓고 치셨다고 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 정도 뒤에다 놓고 치셔도 되고요. 상황이 더 안 좋아. 그렇다면 하나 정도 더 뒤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도가 낮아지고 공을 평소보다 더 눌러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거리의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러블 상황에서는 채를 짧게 잡나요? 길게 잡나요? 짧게 잡아요. 그렇죠. 그 짧게 잡는 것도 결국은 컨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 잡는 것도. 그럼 내려 잡음으로써 거리는 감소를 하죠. 그래서 클럽을 긴 클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손위치였죠. 많은 분들이 아이언샷을 할 때는 다운 블로우로, 이 디센딩 블로우로 공을 정확하게 하향 타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과도하게 이렇게 핸드 퍼스트, 뭐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실제로 샷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소리야? 프로들 임팩트 때 보면은 맞을 때 더 손이 먼저 나가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찍힌 장면은 당연히 손이 앞에 있겠지만은 그거는 연속적인 동작의 일부분입니다. 더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끌려오고 손이 앞에 있지만 실제로 맞는 동시에 채는 또 풀리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손위치를 앞에다 놓고 공을 눌러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반대로 내가 원하는 샷을 만들지 못하고요. 또 너무 채가 깊게 들어가서 미스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발사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발사각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언의 로프트입니다. 아이언의 클럽의 로프트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숏에서 미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클럽마다 한 4도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6번에서 5번 아이언, 미들에서 롱으로 넘어가면은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용품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용품사 같은 경우에는 피칭에서 9번은 6도, 뭐 5도, 그 다음에 가면서 4도, 3도 이런 패턴으로 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피칭에서 9번 4도, 9번에서 8번 4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1도 아이언의 로프트 차이는 어느 정도 나냐? 대략 한 2.5m에서 한 3m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언은 뭐 피칭 100, 9번 110, 8번 120 이래서 10m 단위로 끊으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씩은 더 나요. 피칭에서 9번,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0m 혹은 6번에서 5번으로 가면 한 15m 뭐 롱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거리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대략 1도당 한 2.5m에서 한 3m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아이언의 거리를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회전량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레슨을 하고 제 뒤에는 또 홍진주 프로가 또 거리에 대한 레슨을 하는데 거리에서는 하체 회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거리지만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레슨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하체 동작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양입니다. 얼마나 돌아가느냐. 무조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클럽, 아이언 클럽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전량이 일정치가 않아서입니다.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 7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 돌아가는 양, 피칭 헤지를 쳤을 때 돌아가는 양, 매번 생각하면서 치질 않습니다. 그냥 저는 7번 치면은 아 이만큼이면 딱 자동적으로 몸을 회전을 하면서 치는데 클럽마다 회전한 양이 다 조금씩 각각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돌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골퍼분들은 아 역시 프로들은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프로들 다 움직입니다. 단지 움직이는 양이 많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세히 보시면 제가 7번 아이언을 칠 때도 어느 정도 머리가 움직이고요. 짧은 클럽일수록 움직이는 양이 적고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전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도 움직이는 양이 계속 바뀌겠죠. 모양보다도 클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저한테는 큰 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 골반의 회전이고요. 많은 골퍼분들은 아이언을 칠 때 이 중심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체를 잡아놓고 제자리에서 친다고 하시면은 회전량이 적다 보면 긴 클럽을 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나는 짧은 아이언은 좀 어느 정도 치겠는데 긴 클럽은 참 부담스러워. 하지만 긴 클럽은 어려운 채는 확실해요. 저희들한테도 어렵습니다. 프로들한테도 아이언샷을 4번, 5번 아이언으로 막 정말 이렇게 가깝게 붙여서 버디하는 일은 18홀 도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막 롱아이언을 치실 때 딱딱 붙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거리를 맞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이 회전하는 사이즈를 늘리고 짧은 채는 좀 줄이고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짧은 클럽을 쳤을 때 너무 회전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강하게 치면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거리보다 훨씬 멀리 가버리면 또 그것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딱 내 9번 아이언은 저는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130m 조금 더 세게 치면 한 135까지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130에서 한132 정도 맞춰놓고 치고요.
피칭헤지 같은 경우에는 한 122에서 한 123 정도 그렇게 맞춰놓고 칩니다. 그래서 120, 130, 140 이렇게 딱딱 끊어놓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목표를 더 작게 잡으면은 그만큼 미스가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세세하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차이를 만들 때 7번 아이언 정도면 저는 회전량은 하체가 돈다고 하면은 글쎄요. 보통 한 40도에서 한 45도 돈다고 하면은 저는 풀로 다 돌진 않고 그보다는 약간 덜 도는 느낌. 그리고 피칭 헤지 같은 경우에는 웨지 같은 경우는 살짝만 도는 느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몇 도입니다,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크게 등 4등분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클럽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회전량을 늘리면서 한번 쳐보는 거죠. 7번 아이언 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돌고 회전한다는 느낌. 사실 이 연습은 꼭 정확한 동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돌아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 느낌을 찾는 게 좋습니다. 단지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있어야죠. 아, 숏 아이언은 스몰 사이즈로 돌고 미들 아이언은 미들 사이즈로 돌고 롱 아이언은 라지 사이즈로 돌 거야. 이런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러블 상황, 027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샷을 할 때는 그러면은 제가 스윙 사이즈가 커져야 될까요? 회전량이 늘어나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트러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공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긴 클럽을 잡았고요. 네. 트러블 상황에서는 회전량이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불규칙한 라에서는 회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체중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기 때문에 그때 다 잡아놓고 치는 거죠. 그래서 클럽을 긴 클럽을 잡는 겁니다. 트러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회전량을 줄이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하체의 회전량을 늘리면서 조금 더 공을 강하게 쳐주고요. 그래서 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러블 상황에서는 긴 클럽을 잡았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 상황이겠죠. 네. 하지만은 트러블 상황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를 보내기 전에 일단 정확하게 맞춰야 네. 되다 보니 공위치도 내려가면서 치기 좋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더 정교한 스윙이 필요하다 보니 움직임을 줄이는 겁니다. 회전량을 줄여야 되겠죠. 또 숏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방향성이 더 필요해서 아무래도 멀리 보내야 되는 클럽보다는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전량을 생각하실 때 그냥 스몰, 미디움, 라지 돌아가는 동작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느낌이죠. 특히 회전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제가 이렇게 클럽으로 어깨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골퍼들이 돌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니세요. 이런 느낌. 같이 다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상체를 조금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도 또 이 모양에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양을 한번 금고 다이얼 돌리는 느낌으로 계속 본인이 조금씩 조절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을 살리면서 한번 회전을 해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너무 이게 돌린다고 해서 왼쪽 어깨가 떨어지거나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은 하체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골반만 좀 더 돌리는 느낌으로. 거의 전주포로 이제 기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하체 동작을 많이 쓰게끔 레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바뀌면서 하체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체는 좀 양을 조절해서 조금 돌려보면서 쳐보고 많이 돌려보면서 쳐보다 보면은 아, 이 클럽을 썼을 때는 이만큼 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리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양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역시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머리를 정말 꿈쩍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체도 회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클럽을 잡을 때 왼손을 잡고요. 오른손은 어떻게 잡죠? 왼손 아래로 가죠? 네. 왼손 아래로 갑니다. 그럼 왼손 아래로 가면은 제 어깨의 기울기는 이런 기울기일까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까요? 좀 기울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는 살짝 기울어진 이 기울기의 수직이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바로 두고 치면서 이거를 다시 조절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딱 섰을 때 약간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살짝만 좀 12시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한 12시 반, 1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나오면은 회전을 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의 회전 동작이 나옵니다. 반대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하나 내려갔는데도 어깨 높이가 같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쓴 것 같지만은 이 모양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제 고개가 살짝 틀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콧날을 보시면은 셋업 때 제가 이 모양에서 이렇게 회전했었을 때는 콧날의 변화가 많지가 않지만 어드레스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기울기가 많이 바뀜으로써 회전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아이언 거리 차이가 명확하게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할 때 오른손이 하나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살짝만 기울어 주시면은 좋은 각도에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리센터링 무브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원래 중심축으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백스윙이 제대로 회전을 하면 아무래도 완전히 일자가 아니라 살짝 등에 기울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미끄럼틀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다운스윙의 시작은 아래서부터 위로 발, 무릎, 허리, 가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생기면은 타겟 쪽에 제일 가까운 쪽부터 다운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순서를 맞춰야죠. 이 중심축에 되돌아와야 됩니다. 잘못 올라가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제일 좋은 모양으로 돌아오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올라가서 탑에서부터 순서가 바뀌어서 내려온다기보다 혹은 회전이 제대로 안 되고 밀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샷은 거리 차이가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탄도도 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별 거리 차이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 올라가서 순서대로 돌아오는 동작을 하려면은 백스윙이 잘 올라가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면은 이 왼쪽 다리를 연습할 때 원래 제가 스탠스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평소보다 왼발을 안에다 두는 거죠. 그러고 백스윙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왼발을 원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게 저의 원래 스탠스. 그런데 다운스윙을 할 때 되돌아가는 느낌을 더 받고 싶다? 조금 안쪽에다 두세요. 스윙 올라가고 다운스윙 할 때 이동, 스윙.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순서를 조금 더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일반 골퍼분들은 아, 나는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라고 믿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순서가 여기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탑에서부터 나가거나 탑에서 체가 먼저 풀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스탠스 그거보다는 살짝 왼발 이동, 백스윙, 이동, 스윙.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 왼발. 그렇게 스윙하면서 순서를 맞추는 연습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하체가 자꾸 먼저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기울 기대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고유의 아이언 로프트의 변화 없이 정확하게 클럽별 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드에 가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루틴을 이런 루틴을 하세요. 저는 사실 라운드가 시작할 때 첫 홀에 몸을 풀 때 저는 이 루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강한 스윙을 하고 좀 빠르게 몸도 풀리고요. 올라가서 탑에 가면은 이동하면서 나가주는 느낌. 가서 나가면서 이런 느낌의 연습 스윙을 하면은 훨씬 더 컨택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아이언마다 정확한 거리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 무릎, 허리, 가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네, 그럼 이제 아이언이랑 롱아이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웨지도 어떻게 보면 아이언에 해당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웨지는 또 이제 몇 개 안 되는 클럽으로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웨지도 크게 보면은 아이언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웨지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7번에서 8번은 4도, 6번에서 5번은 3도 이렇게 아이언은 클럽마다 딱딱딱 거리가 떨어지는데 일반 골퍼분들이 웨지를 구입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약간 무시하고 구입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또 뭐 한 100m 안쪽에서 클럽을 3개 가지고 모든 걸 다 거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피칭 웨지가 몇 도냐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몇 개의 웨지를 사용할 거냐를 또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도 정도 갭을 사용을 해서 피칭 웨지 다음에 50도, 54도, 58도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내가 롱 게임이 약해서 나는 하이브리드나 롱 아이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6도, 6도 그러면은 4, 6, 5, 2, 5, 8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4, 6, 5, 2, 뭐 5, 6 이렇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정확한 클럽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웨지 같은 경우에는 풀샷을 때리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냥 긴 거 가지고 부드럽게 치세요. 그게 훨씬 내가 원하는 거리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칭 웨지 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웨지 로프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연습장에서 내 웨지가 얼마나 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대부분 웨지 샷은 한 90% 이상은 강해 치지 마세요. 100%로 쳤을 경우에는 거의 확률이 실수가 날 확률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든 거리는 다 부드러운 스윙으로 거리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웨지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